교육청 건물 1층에 새로 문을 연 카페입니다. 손님에게 주문을 받고 테이블을 치우는 직원은 다름 아닌 특수학교의 장애 학생들입니다. 들어오겠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었어. 감사합니다. 꿈꾸는 작은 숲이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특수학교인 소림학교가 교육청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를 꿈꾸는 장애 학생 4명이 두 개 조로 나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밌고 좋습니다. 바리스타를 성공해서 바리스타 가게를 차리고 싶습니다. 도교육청은 실무교육과 자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 같은 일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그 전남에 두 개가 있는데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과 이렇게 협약을 통한다든가 협조를 통해서 더 많이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직접 운영하는 일터들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나둘씩 문을 열고 있습니다.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광주지방검찰청에도 장애인들과 범죄 피해자 가족들의 카페가 운영 중입니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는 이루어지는 곳이 많은데 현장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날개를 펼 수가 없습니다. 작은 배려 속에 사회적 약자들이 소중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